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로아 인벤션 랩 혹은 더 인벤션 랩의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8월 13일에 저희가 사명을 바꿨습니다. 더 인벤션 랩으로.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로아 인벤션 랩이 아직은 조금 더 알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썼는데 또 예,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도 한 두 달 전에 이제 저희 네이버 신지만 차장님한테 이 자리를 섭외 이렇게 얘기를 듣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과연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뭐 저도 뭐 대기업에도 잠깐 있어봤고 스타트업에도 있어봤고 지금은 그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하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냥 제가 경험했던 바 내에서 좀 실제 요즘 오픈 이노베이션이 워낙 화두긴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경험했던 것들, 아쉬웠던 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오픈 이노베이션, OI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뭐 코퍼레이트 이노베이션 어드바이저 펌이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요. 이제 대기업과 스타트업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엑셀러레이팅과 그리고 완전 초기 시드 투자를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쪽에 파란색 부분이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기업 관점, 뭐 그냥 코퍼레이트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용어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코퍼레이트에는 사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좀 섞어서 말씀드릴 것 같긴 합니다. 코퍼레이트 관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소위 말하는 사내벤처 육성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까 우경우님이 말씀 주신 뭐 삼성전자에서 애자일도 어떻게 보면 그 넓은 일환으로 아웃바운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쪽으로 해서 저희가 좀 활동해 온 것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기업 대기업 밖에서 대기업 안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인바운드 관점에서 실제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어떤 식으로 서로 일을 해왔는가 그게 뭐 저희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KB 국민카드라든지 현대모비스 이런 쪽들과 일을 했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인바운드 관점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뭐 OI의 일반적인 그냥 얘기들 그리고 실제로 해봤더니 좀 아쉬웠던 좀 어려운 점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KB 국민카드와 3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KB 국민카드는 외부 스타트업과 어떤 식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부족하지만은 또 이제 저 입장에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 실제 OI를 했을 때 뭐 이렇게 느꼈던 점들 그리고 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혁신이란 말은 사실 되게 좀 지겨운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뭐 혁신을 개혁하라 아니면 개혁을 혁신하라 막 이런 얘기도 좀 요즘은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뭐 혁신도 지겨운데 막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은 도대체 뭐냐 좀 더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혁신은 어떤 저 이제 빨간색 부분이 소위 기업의 파이프라인, 깔때기라고 봤을 때 순혈주의를 지향하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의 뭐 인재, 자원, 기술 역량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하고 결제받고 보고하고 결제받고 해가지고 시장에 나오는 게 전통적인 혁신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경영 환경이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전통적인 깔때기 모형의 혁신은 점점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고요. 사실 네이버 안에 뭐 머신러닝, AI, IoT 전문가가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실제 밖에서 이미 더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제일 첫 줄도 네이버와 함께 성장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이버도 성장하고 스타트업도 성장하고 같이 공동 성장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OI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뭐 네이버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모바일 쪽으로 해서 테크 스타트업 찾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드림플러스에서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는 또 글로벌로 같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도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CJ라든지 농심, 만도, 뭐 현대모비스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대기업 말고도 뭐 웰컴 저축은행이라는 종의 뭐 중견기업, 제1금융권 이런 곳에서도 최근에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갖고 외부 스타트업과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저희 회사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OI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는 이제 아웃바운드 밖으로 나가는 사내 벤처, 그다음에 위에서 말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인바운드 오픈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뭐 연구 개발부터 실제 실행까지 아까 전통적 혁신 모형은 깔때기가 막혀 있었다면은 이거는 깔때기가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뚫린 구멍 사이로 들어오거나 혹은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거나 이 두 가지 형태의 OI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목적은 뭐 CSR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모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문화 활성화 나아가서 뭐 신시장 개척, 신사업 개척 이렇게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OI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OI가 잘 되고 있을까요? 최근에 하버드 비즈니스에 나온 아티클에 따르면은 실제로 스타트업과 코퍼레이트가 협업을 했을 때 75%는 실패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4건 중에 3건은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단순화해가지고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퍼레이트,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내부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이 코퍼레이트 스타트업과 협업할 때 뭐 안에서 밖으로 혹은 밖에서 안으로 어떤 이유든 간에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뭐 굳이 따로 말씀은 안 드릴 텐데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인 완전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OI가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퍼레이트 내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받고 좀 앉아 계실 분들 보면은 아마 대충 어느 사이드에서 오셨는지 약간 짐작이 좀 가기도 합니다. 뭐 좀 아마 공공이나 투자 쪽에서 오신 분도 계시긴 할 텐데 단순화해가지고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 사이드에서 오신 분도 좀 계신 것 같고요. 그런 분들 중에는 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회사 얘기 같다라고. 실제로 영국의 싱크탱크에서 그 글로벌 OI 담당 임원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구글, GE, SAP 등등 손꼽히는 글로벌 회사로 조사를 했는데 기업 내부에서 OI를 장애 가로막는 요소는 크게 전략, 문화, 절차, 조직 이렇게 네 개로 나뉘었습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절대 우리 회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세요. 위험 회피에 대한 보수적 기업 문화, 융통성 없는 내부 절차, 협업을 위한 내부 자원 부족. 뭐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긍정을 하시는 건지 차마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뭐 아마 이미 동의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서조차 발생하는 조직 내부에서 OI를 가로막는 그런 문제입니다. 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 포춘 500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두 가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OI의 경험이 아직 부족한 회사 그리고 이미 OI를 많이 해본 회사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실제로 OI에 있어서 뭐가 문제였냐, 뭐가 어려운 걸를 그 임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OI 경험이 부족한 회사에서 OI 경험이 많은 회사로 이렇게 가면서 어떤 특정 항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수치가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그건 일종의 그냥 시간과 경험이 해결해 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OI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이게 더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게 있다면은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장 첫 번째, 자원의 적절한 배분. OI 경험이 낮은 회사는 52%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OI를 많이 해본 회사는 오히려 61%라고 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 프로세서와의 충돌, 이건 무려 14%포인트나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보면 해볼수록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느끼게 된 겁니다. 그만큼 코퍼레이트 내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이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일종의 글로벌 공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과 협업 이슈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그림 한 장으로만 했는데요. 뭐 딱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시겠지만은 어떤 코퍼레이트,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존의 기업과 스타트업은 DNA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조직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너무나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충돌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챕터 세 번째에서 국민카드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어떤 좀 일종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늘 저 KB국민카드 분이 오셨습니다. 오전에 같이 이제 스타트업이랑 미팅을 하고 뭐 점심을 먹고 했는데 굳이 따라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워낙에 좋아하는 분이고 친한 분이긴 하지만은 혹시나 제가 KB국민카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까 감시하러 오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좀 실제로 그래도 국민카드가 재밌는 성공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카드는 뭐 아시겠지만은 국민카드뿐만 아니라 삼성카드는 카드 회사들이 일종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 땡땡페이 이런 게 늘어나면서 속된 말로 카드를 긁는다라는 행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카드가 없이도 뭔가 결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점점 오면서 과연 그럼 카드 회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KB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로 전환해야 된다. 어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뭐 먹고 자고 놀고 사고 여행 가고 온갖 것들이 다 결국엔 이런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 기반 회사로 전환하자라는 게 조직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퓨처나인이라는 이름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에 첫 회를 해보니까 뭐 다른 굳이 OI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렇듯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첫 회다 보니까 일단은 당장에 그해 뭔가 성과를 꼭 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한 어떤 실제로 핏이 맞지 않는 그냥 겉보기에 뽀다구 나는 그런 스타트업을 선발하게 됐고 거기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OI를 한다, 퓨처나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작 조직 내부에서 왜 이걸 해야 되냐? 이 스타트업이 뭔데? 내가 왜 얘네랑 뭐 굳이 해야 되냐? 나 원래 하는 KPI가 있는데 이런 약간 조직 내부에 좀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왔더니 그 아까 이제 제가 뭐 그림으로 한 장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KB 국민카드 내부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쪽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지분율 같은 게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KB국민카드 내부에서 2017년 당시로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스타트업과 미리 합의된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있어서도 좀 갈등이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퓨처나인 2기를 하면서는 1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좋은 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KB국민카드한테 핏이 맞는 정말 좋은 회사를 뽑자. 뭐 부족하더라도 같이 커나가는 게 목표, 어차피 OI의 목표라면은 이런 팀을 뽑는 게 목표라고 봐서 그런 팀 중심으로 선발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업 부서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실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는 뭐 주간 부서도 중요하지만 KB국민카드 내에서 현업부서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현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받고 그분들 중심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또 하고 스타트업과의 잦은 미드업, 뭐 호프미팅이라든지 뭐 점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기로 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 올해 3기는 또 좀 다른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선발할 때부터 투자가 필요 없는 기업 그리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기업을 나눠가지고 선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들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부터 아예 분리가 돼서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었고요. 작년 2기 전체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뭐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행 자체는 사실 특별할 건 없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주실 부분은 좀 색칠한 부분들입니다. 색칠한 부분들에 다 결국에 현업 부서가 주도로 해서 참여한 것들입니다. 처음에 3월, 4월에 퓨처나인이라는 9가지 영역의 컨셉을 도출하는 데부터 있어서 실제로 KB국민카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제일 잘 아는 건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9가지 컨셉을 도출했고요. 서류평가, 대면평가, 최종평가에서도 다 현업부서 분들이 주도적으로 팀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뽑은 팀들을 대상으로 국민카드 직원분들 앞에서 각 팀들을 소개를 하고 개별 팀들이 어떤 특정 현업부서와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집중 워크숍을 가졌고요. 3개월 동안 이제 총 20개 부서에서 82개 사업 모델이 도출이 됐고 그걸 11월 28일 데모데이를 했습니다. 데모데이에서 뒤에 사진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한 가지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 아마 국내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스타트업 대표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현업부서의 담당자분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섭외를 할 때 처음에는 현업부서 분들이 좀 이제 나는 싫다 밖에 나가서 발표하면 좀 민망하다라고 했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8월에서 11월까지 공동사업을 직접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11월 데모데이 막상 하고 나서는 그분들이 마치 어떤 KB국민카드 직원이 아니라 해당 스타트업의 공동대표, 공동창업자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발표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데모데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작년에 선발했던 팀이지만 올해도 계속 지금 어떤 내재화나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인데요. 작년에 뽑은 팀이고 작년에 일단 POC를 돌려봤는데 올해는 작년에 POC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KB국민카드가 지닌 1800만 고객의 자원을 활용해서 스타트업이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공동 진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KB국민카드가 해당 스타트업, 테크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가지고서 오히려 KB국민카드가 어떤 신규 사업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쪽에 있는 분이 트리피토즈라는 여행 OTA 스타트업의 대표고요. 저쪽에 있는 분은 국민카드 현업부서의 전태준 대리라는 분입니다. 아예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이 트리피토즈 케이스는 이제 국민카드 자원을 활용해서 트리피토즈가 어떻게 고객을 확보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처음에 작년에 선발했을 때 POC는 사실 좀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카드 1800만 고객 중에 여행을 좋아하는 뭐 최근에 뭐 6개월 1년 사이에 여행 관련된 어느 정도 결제가 있는 분들 뭐 제주도에 서울에서 사는 분인데 제주도에서 결제가 있었던 분들 뭐 이렇게 추리고 추려 가지고 여행에 관련된 타겟을 뽑아내서 그분들한테 LMS를 발송했습니다. 아마 보통 요즘 LMS 받으면 잘 그냥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정말 타겟을 추리고 추려서 발송을 했더니 평균보다 2배 이상의 클릭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타겟도 고도화해 나가면서 이 트리피토즈가 작년에 선발한 이후로 예약 전환율이나 실제 거래액이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올해 4월에 했던 그 청구 할인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신라호텔에 예약을 오픈했고 KB국민카드로 결제하는 분들 한해서 특별 더 할인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이게 30분 만에 완판이 돼가지고 그때 모든 관계자가 좀 놀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년에 POC를 돌려보고 나서 서로의 가능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준비 중인 거는 아예 공동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KB국민카드는 자체적으로 여행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좀 더 고도화된 그런 플랫폼을 만들길 원했고요. 트리피토즈 같은 경우에는 숙박에 특화되어 있지만은 숙박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여행, 자유여행 플랫폼을 만들 만한 그런 관심이 있었고 여력이 있어서 이 KB국민카드에 특화된 일종의 KB토즈라는 저런 플랫폼을 같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피토즈에서는 어떤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기획하고 운영하는 능력 또 마케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트리피토즈는 이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KB국민카드는 고객 DB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마케팅에 지원할 수 있고 또 뭐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컨텐츠 기획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해서 지금 공동으로 아예 플랫폼을 해서 올 가을에 런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대기업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작년 말 데모데이 했던 거고요. AB180이라는 아마 여기도 뭐 테크 스타트업으로 좀 유명해가지고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AB180과 KB국민카드의 전석우 과장님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AB180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파편화된 데이터를 모아서 그 자체로 분석을 하고 전혀 다른 어떤 인사이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이 AB180이 주축이 돼가지고 KB국민카드나 그 다음에 교통 관련 뭐 중고거래, 제품 DB, 대기업 홈쇼핑 이런 각각의 영역에서는 어떤 최고의 기업인 이 곳들이 다 모여서 일종의 컨소시엄을 지금 결성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를 들면 KB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 데이터가 충분히 있고 회원 정보나 결제 정보를 이미 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동적인 데이터고 파편화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특정 회원이 평소에 어떤 채널을 많이 보는지 어떤 아이템을 검색을 하고 무엇을 사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 고객의 전반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만들고 AB180의 기술력을 가지고서는 이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고객의 고객별 TPO, 그러니까 그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실시간 타겟 마케팅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예를 들어 제가 이 마우스 포인터를 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은 새 거를 살 수도 있겠지만 중고 어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어디 잠실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할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그게 정보가 날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각 기업의 파편화된 정보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AB180의 기술력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이런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가능하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어떤 제도적인 이슈가 해결이 되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 어떤 수익 그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판매하는 그런 수익
사업까지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이 퓨처나인 사례는 좀 말씀 그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동아비즈니스 리뷰 6월 달에 이게 케이스가 상세히 설명됐으니까는 DBI 사이트에 가가지고 국민카드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실제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과 코퍼레이트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고려할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조직 관점입니다. 전담 조직을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조직은 기존 조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뭐 에자일 조직도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나아가서는 KPI도 유연하게 가야 됩니다. 이 KPI가 처음부터 기존 스타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좀 무리하게 하게 되고 보수적으로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을 조사해 봤을 때 오픈 이노베이션이 잘 되는 기업들은 처음에는 KPI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POC 개수, 뭐 제안 아이디어 개수, 나아가서는 뭐 매출 이런 것들로 점진적으로 KPI를 늘려갔지 처음부터 무리하게 KPI를 잡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담 조직을 만들고 최대한 좀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문화예술계에서는 팔길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팔 딱 이 정도 길이만큼만 두고서는 문화예술에 지원은 해도 돼 간섭은 하지 않는 이런 게 문화예술계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오픈 이노베이션에서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 경영층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부에서 현업 부서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은 최고 경영층 경영진들이 또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게 되면은 OI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또 OI를 위해서 기업 내에서 조직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조급한 성과 창출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트리피토즈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사례에서 POC부터 돌려보고 이게 성공이 된다 싶으면은 서로가 양쪽에 일종의 간을 보는 거죠. 트리피토즈 입장에서는 KB국민카드가 얼마나 고객 DB 파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KB국민카드 입장에서도 트리피토즈의 어떤 여행 플랫폼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개발 능력, 마케팅 기획 능력을 확인하면서 올해는 아예 이제 공동 플랫폼 구축까지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단위에서의 돌려보고 이거를 성공시키면서 일종의 눈덩이처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컨셉 단계에서는 그 아까 KB국민카드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 부서가 같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업이 결국 필요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현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그 기업의 컨셉이 도출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뭐 CSR로 할 것인지 뭐 공모전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으로 할 것인지 뭐 궁극적으로는 인수합병까지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현업과 같이 현업의 니즈와 어떤 어려움이 반영된 컨셉이 도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스타트업한테 이제 뭐 어떤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했을 때 마케팅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공간을 준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R&D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속된 말로 줬다가 뺏으면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OI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10개를 주기로 했는데 아 저희가 뭐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뭐 위에 승인을 못 받아서 뭐 R&D 쪽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래서 한 6, 7개 주기로 축소됐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5개만 준다라고 하고 근데 하다 보면은 오히려 7, 8개 준다라고 하는 게 낫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더 받는 거랑 원래 받기로 했는데 안 받는 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어떤 이런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미리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고 그거를 외부에 공표하는 게 OI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곧 그 기업의 신뢰도랑도 연결되고 참여하는 스타트업의 사기랑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협업하고 콜라보레이션 해봤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게 조직 내에서 내재화되고 상용화되고 사업화될 수 있는 어떤 오픈 비즈니스 모델까지 염두에 둔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준비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스타트업 관점에서도 조금 스타트업에서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대기업도 자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라고 하지만은 삼성전자 전체랑 OI를 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 특정 부서, 특정 팀이랑 하다 보면은 그 팀에서도 인력이나 예산 이런 건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그럼 아 나는 무슨 기업이랑 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지라고 마냥 기대를 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기업에서도 자원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은 스타트업도 그만큼 준비가 되고 한정적으로 한정된 자원 내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문자를 쏴주고 이렇게 해서 고객을 이제 스타트업 그 랜딩 페이지로 옮겼는데 대기업 입장에선 자기들의 소중한 고객 DB를 활용해서 했는데 정작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니까 폰트 다 깨져 있고 엉망이다 라고 하면은 그건 스타트업한테도 문제지만 대기업한테도 대기업의 고객의 신뢰가 굉장히 깨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도 스타트업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서비스나 기술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어 있어야지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OI가 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스갯소리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려면은 하버드를 일단 갔다가 뭐 중퇴하고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약간 실제로 조사에서 나왔는데 OI를 성공을 하려면은 대기업 경험이 있는 C레벨이 있는 스타트업이 좀 더 좋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OI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대기업에 들어갔다 나와라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이제 이 말인즉슨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대기업 내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소위 이제 저도 중간에서 가끔 듣는 얘기인데 아 왜 이렇게 의사결정이 느리냐, 뭐 번복되냐, 뭐 자꾸 왜 보고하라고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느냐. 근데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스타트업 사이드에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퍼레이트와 어떤 기업과 협업하기 위해서 내부에서도 계속 뭐 본인들에 대한 일종의 자아 성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내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어떤 스타트업은 한 번에 막 OI 프로그램 3개씩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 과제 이렇게 사냥하듯이 마치 대기업 과제를 사냥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거는 세계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스타트업한테도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인들도 어떤 이런 게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내부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외에서는 결국에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게 대기업일 수도 있고요. 스타트업 사이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역량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가진 한계가 무엇이냐 내 한계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갖는 아쉬움 상대방이 나한테 가질 불만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실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그게 양쪽 사이드가 대기업과 그리고 스타트업이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